네, SK 와이번스가 우승했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김광현 선수가 멋지게 끝냈죠. 그러니까 힐만 감독이 이제 미국 사람이고 네. 캔자스 시티 로얄스 감독이었고 니호넴 감독이었고 한데. 아, 그렇군요. 그게 그 지금 우리가 이 기타도 미제죠. 네. 이게 종주국인데. 네. 네. 야구가 이제 미국에서 개발돼서 이제 쭉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정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구의 꽃은 홈런과 강속구가 아닌가. 예, 그랬고 뭐 꼼수도 있고 뭐 책략도 있고 뭐 그렇죠. 비책도 있고 있겠지만 그래도 역시 가장 볼만한 야구의 어떤 두 가지를 뽑으려면 그냥 홈런과 강속구죠. 강속구. 예, 그렇죠. 예. 공격 중에 최고와 어떻게 보면 수비 중에 최고잖아요. 네. 그게 그러니까. 공격 그 뭐 홈런과 강속 그렇죠. 두 개만 꼽자면 사실 그거죠. 그거죠. 예. 그러니까 그걸 제 10분 활용한 게 뭐 승리의 원동력이 아니었나 네, 생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정말 정말 재미난 것들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잔재미들이 있지만 아, 있습니다, 그런 있습니다. 강력한 재미가 있기 때문에 네. 다른 잔재미가 빛나는 게 아닌가 그런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결국에는 우리가 뭐 기타 치면서 뭐 사운드들 막 이렇게 이런 기능이 다양하고 톤의 활용도가 높고 레인지가 높고 뭐 범용성이 좋고 이런 얘기들 하지만 결국에는 정말 뭐랄까 그 딱 후벼 파는 클린과 그렇죠. 그리고 귀에 감기는 그 개인과 그렇죠. 그게 아닌가 손맛 이게 있어요. 그렇죠. 결국 기타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이 야구를 안 보신다고 선언을 하시고 계속 슬금슬금 야구를 보고 계시네요. 네.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참새가 방앗간 못 지나가듯이 슬금슬금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올해는 세 개를 다 봤어요. 메이저리그 일본 야구, 한국 야구 세 개. 아유, 그렇군요. 미친 줄 알았어요.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게 폭염 탓이에요. 밖을 못 나가니까. 아, 그렇죠. 이거나 못 가. 이거. 네. 어떻게든 핑계를 찾아서 다시 야구를 보셨어요, 선생님. 네, 이번에 뭐 또 우승 기대한 두산 팬들 네. 많으실 텐데 좀 많이 아쉬우시겠지만 네. 어쩔 수 없습니다. 4번 타자도 부상으로 빠졌고 네. 예, 그 유희관 선수의 그 슬로우 볼은 그 정석을 못 꿰뚫은 것 같습니다. 이 시즌에 보통 보신 게 아니네요. 야, 요새 야구 얘기를 안 하시더니 뒤로 다 보고 계셨네. 아, 알겠습니다. 네, 저는 요새 또 해외 축구를 열심히 즐겁게 보고 축구 있는 중입니다. 즐겁죠. 네, 호날두 선수가 이제 세리에 A에 유벤투스로 이적한 네. 다음에 제가 워낙에 이제 또 유벤투스 팬이어가지고 네. 그래도 유벤투스를 되게 재밌게 유벤투스 경기 찾아보고 했었는데 이번 날두 선수가 간 이후로 더더욱 재밌게 네. 뭐 날르던데요 뭐 아유 뭐 예 잘하죠. 그 약간 그 예전에 이제 인자기 선수가 네. 워낙에 위치 선정이 좋아서 공격력에 비해서 엄청난 득점을 자랑하는 그렇죠. 위치 선정의 네. 신이라고 막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요새 세리에이로 간 호날두 선수가 약간 느낌이 인자두라는 네. 그런 별명이 가만히 서 있는데 글로 공이 와. 아, 이게 네. 뭔가 그런 톡 집어넣는다. 네, 네. 있나 봐요. 그게 신의 가호를 받는 그 축구 선수라는 게 있나 봐요.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아직까지 뭐 야구는 끝났지만 해외 축구는 아직도 한창입니다. 한창입니다. 네, 재밌게 볼 수 있는 스포츠는 무궁무진하니까 네. 여러분들 뭐 여름엔 더워서 못 나갔고 겨울에 이제 추워서 못 나가실 겁니다. 네. 축구 보세요. 축구 보시죠. 네, 오늘은 팬더 커스텀샵의 타임머신 시리즈 2018-1951 노캐스터 랠리 모델입니다. 자, 뭐 여러분들 뭐 설명 필요 없는 기회죠. 이 랠릭을 이번 시간에 시리얼 넘버 96080 네. 네, 넘버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96088 할 건데 다음 시간에 헤비 랠릭입니다. 가격은 이번 시간이 건속가 6124,000원에 할인가 4899,900원. 야, 이건 좀 네. 거시기하다. 다음 시간이 6849,000원에 5479,900원. 그래서 결국 할인가 기준으로는 490에 550. 550이니까 대충 한 60만원 좀 덜 되게 차이가 납니다. 자, 이게 지금 보면은 대충 우리 그 뭐 혼자 사시는 분들, 뭐 적당한 사이즈의 원룸 사시는 분들 1년치 집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거기에 한 달 더 내냐 마느냐의 차이 정도라고 딱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지금 과연 우리가 이 오랜만에 보는 이 랠리 이 노캐스터 모델이 과거와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이건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이 노캐스터 모델 특히 이 커스텀샵 시리즈에서도 이 헤비 랠릭이 들어가는 친구들은 시리얼 넘버 뽑기마다 다 리뷰를 따로 해봐도 다 다르기 때문에 네, 다 약간 뭐 실제로 정말 이건 가져가시기 전에
좀 쳐보세요. 네, 온라인으로 그냥 주문해가지고 노캐스터 헤비렐릭 사시는 분들은 아마 없으시겠죠. 진짜 부자시죠. 네, 그러면 진짜 대단하신 거고요. 네, 네, 매장 와서 한번 네. 그 악기를 정말 맛을 좀 보시고 네, 딱 1대1로 한번 이렇게 면담을 해보시고 가져가셔야 될 것 같아요. 항상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뭐 오일 오케스터를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만 매번 할 때마다 약간 새로운 느낌으로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뭐 이번 시간에가 렐릭이고 다음 시간이 헤비렐릭이라고 하지만 뭐 렐릭 자체가 그렇게 막 엄청나게 많이 돼 있진 않고요. 예, 괜찮아요. 아주 네, 적당히 딱 예쁘게 되어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넥 뒤는 거의 안 만져요. 그렇죠. 이쪽 예. 뒤쪽이랑 요 옆면은 또 약간 클로젯 같은 느낌에서 예. 렐릭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네, 적당한 예. 렐릭감이 아주 좋네요. 자, 오일 오케스터 저희가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오케스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원래는, 아무것도 안 써있어요. 네네네. 이게 텔레캐스터 이전에 원래 브로드캐스터라는 네. 이름을 붙여놨어요. 에스콰이어와 브로드캐스터로 네. 이제 처음에 요 솔리드 기타, 솔리드 바디 기타를 만들었는데 브로드캐스트로 이제 판매를 하다 보니 그레치의 드럼 브랜드가 브로드캐스터랑 똑같은 브랜드의 그 이름으로 드럼을 출시하고 있었죠. 뭐 스펠링은 조금 다른데 네. 뭐 어떻게 그 법정에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어요. 네, 그레치가 근데 승소를 한 거죠. 네. 승소를 해서 이 51년도에 그 브로드캐스트라는 이름을 못 쓰게 되자 그 다음 네. 출시분부터 아예 브로드캐스트라는 이름 자체를 빼고 출시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52년도부터 이제 텔레캐스터라는 새로운 이름을 명명을 해서 붙여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52년도 텔레캐스터 모델들이 유명한 게 52년도부터 처음으로 이제 달고 네. 나왔던 거고요. 51년도 노캐스터라는 말은 아무것도 달려있지 않은 브로드캐스터와 텔레캐스터의 그 중간을 우리가 별명처럼 네. 이르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1년도 노캐스터 랠리 스펙 살펴볼게요. USA 전장 98cm, 두께는 45플러스 1mm고요. 12플러스 뒷둘레는 78mm로 두툼한 넥감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바디는 투피스 셀렉트 애쉬의 니트로셀룰로스 라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지판에는 원피스 메이플, 이거 통입니다. 통이죠? 네, 지판 공률은 241mm로 9.5인치, 이거 뭐 그렇게 뭐 빈티지라고 해서 7.5, 7.25 이거 안 써요. 네. 잘. 네, 4개는 AA 플레임 쿼터손 메이플 V. 자, 네, 넥을 가지고 소프트 있습니다. 네. 소프트 V요. 네. 헤드머신은 빈티지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뒤에 커스텀 샷 마크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앞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본넛입니다. 네, 너트 너비가 41.91mm로 굉장히 좀 컴팩트한 그런 너트 너비 가지고 있고요. 스케일 길이는 네, 648mm 스탠다드 스케일 길입니다. 그거겠죠? 똑같죠? 네, 21프렛 내로우 점퍼 프렛이고요. 픽업은 오일 커스텀 샵 핸드마운드 로디드 싱글 코일 픽업 세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원 볼륨, 원 톤, 3웨이 픽업 셀렉터 그리고 3세드 빈티지 스타일 스트링 스루바디 텔레 브라스 배럴 세들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황동 세들이요. 네, 이렇게 스펙 쭉 살펴보셨고 저쪽 밑에 좀 피카드에 여기 이렇게 이게 네. 피크 자국이겠죠? 네. 저렇게 붕뜬 저 렐릭이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네, 여러분들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이 렐릭 리뷰할 땐 정말 편한 게 이게 다른 특히 까만, 유광 까만 기타 리뷰할 때 진짜 저희가 정말 신경이 완전 곤두서 있거든요. 근데 이 렐릭 체크 때는 이게 뭐 우리가 한 건지 얘네가 한 건지,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기 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로 무게를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게는 아주 일반적인 적당한 무게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48? 2848, 2판사판 2판사판 내가 오늘 홍삼을 먹고 와서 힘이 막 넘치나? 28! 아, 퍼펙 맞을 뻔했네요. 3.3. 올해 우승은 아마 병호 선생님이 유력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승채씨가 마지막에 전승하지 않는 이상 아마 좀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3.30kg였습니다 네. 오우, 아우, 네. 밴더 클린 톤이 진짜 좋네요. TS9 밴더 네.
마샬 클린턴. 아우 옛날 커스텀샵 소리니까 나네요. 근데 확실히 옛날보다 좀 중저음이 많아진 것 같긴 해요. 네. 자, 마샬의 TS9. 쓸 때가 많아진 소리. 준수해. 밴더 게인 크런치 박스. 마샬의 날개인 한번 들어보죠. 이거 좋을 것 같은데. 좋습니다. 확실히 네. 활용도가 높아지는 추세에 발맞춰서 커스텀샵의 거의 큰형님격인 오일 로케스터 모델도 중저음을 보강하고 좀 더 게인이 좀 더 역가가 많이 올라간 네.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 우리가 비닐 소리라고 했던 그 허술한 깡통 네. 같은 그 빈 소리가 나긴 나요. 납니다만 네, 그렇죠. 하지만 그 밑에 조금 더 EQ 대역이 보강이 돼서 예전만큼 야 이건 진짜 정말 진짜 멋으로 치는 거죠. 이런 소리를 할 정도의 그런 그 정도는 네, 아니고요. 뭐랄까 그때는 진짜 야 이걸 도대체 아니 그래 멋은 있는데 이거 불편해서 어떻게 쳐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톤이 그 정도는 아니에요. 네, 괜찮습니다. 네, 굉장히 유저 친화적인 활용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반주에 묻혀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소리가 아이고 좋다. 이렇게 쭉 밀고 나오네요. 예, 그러니까요. 네. 그 예전에 그 막 신경질적인 거 막 예. 성질머리 안 좋은 막 그 소리는 별로 안 나요. 별로 안 나요. 네. 옛날엔 또 음압도 작아갖고 뻗지도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앞에서 뚝 끊겨요. 예. 서스테인도 좀 짧고 음압도 예. 좀 작고 이랬었는데 확실히 그런 것들이 정말 많이 보강이 된 듯한 느낌이 듭니다. 네, 이렇게 사운드 쭉 같이 들어봤고요. 시청자 한 표 하나 드릴게요. 2268화입니다. 맥펜이에요. 맥펜 텔레캐스터 포페로 모델이었는데요. 여기에 네 아주 적당한 닉네임과 적당한 한줄 평이 나왔네요. 네 처음 보는 닉네임인데요. 게인은 적당히.
네, 아주 아, 적당한 인기죠. 적당히. 네. 개인은 적당히 한 줄평. 분바레라 미펜. 네, 이렇게 분바레라 미펜. 적당한 한 줄평과 아, 적당한, 적당한 네, 그 닉네임. 예. 네. 선물 보여드릴게요. 지금 네, 미펜이 분발하고 있습니다. 네, 적당한 아주 네, 적당한 상황이네요. 네, 아주 지금 네. 미펜 분발하고 있어요. 네, 네. 개인은 적당히님이 네. 분바레라 미펜 해주셨고 미펜 분발하고 있습니다. 네. 네, 선생님부터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이 기타에 무슨 이름을 붙여주고 싶어요? 뭐 보통 기타 사면은 막 이름도 붙이는 거잖아요. 네. 네. 페스트볼 드리겠습니다. 페스트볼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팬더의 강수 구간인가? 그냥 정말 네. 어깨 빠져라 그냥 내지르는 네, 그냥 그런 강수 구간 거죠. 에이, 녹게나 먹어라. 이런 느낌이에요. 네가 있냐, 내가 있냐. 그렇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찾아온 이 오일 로케가 굉장히 예전과 다른 면모로 우리에게 새로운 또 인상을 심어줬다라는 게 상당히 좀 충격적이어서 미국발 오일 쇼크. 오일 쇼크.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스티벌처럼 다가온 오일 로케스터 랠리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헤비랠리. 헤비랠리. 이거는 이제 이 회전수가 높아가지고 구위가 무거운 페스티벌일 것 같아요. 그렇죠. 유희관 네. 선수가 던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점수를 빡 드리죠. 네. 이것도 연장을 할 수 있나요? 네. 뭐 할인 가격이 500만 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뭐 일단은. 스타크리스토스는 만점 줬을 것 같아요. 이야, 이게 비싸긴 비싸긴 비싸. 네, 점수 몇 대면? 중구. 네. 아, 내릴 것 같아요. 9.5부터 주자. 그럴까요? 네. 평균 9.5. 아니 이게 네. 확실히 지금까지 쳤던 노케 중에 가장 사운드가 좀 친절하긴 좀 친절해요. 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다가 좀 점수를 드렸고요. 사실 이 이상으로 드리기에는 사실 무리가 있어요. 예. 너무 마니악하고 비싼 모델이기 때문에 네, 네, 예. 네, 이게 뭐 어떤 가성비의 점수는 빠져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쉑터 세대사잖아. 그럼요. 색깔별로 네, 뭐 네, 지판별로 네. 다 살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요새 그 핑크 쉑터 아, 너무 잘 치고 네, 잘 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헤비랠리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아우, 이제 균형도 잘 잡아. 잘 잡고 좋네요.